네, 프로파일러란 말 많이 요즘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수사기법이 잘 통하지 않는 연쇄살인 같은 강력사건에 투입돼서 범죄의 정황 그리고 단서를 분석하고요. 범인의 성별, 연령, 직업, 취향 같은 것들을 추론해냅니다. 수사 방향과 용의자 범위를 설정하는 이런 범죄 심리 분석관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죠. 요즘은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프로파일러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먼저 영화 속 장면 잠시 보고 오시죠.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종 여성들과 마지막으로 연락된 장소는 자주 가는 카페, 헬스장 등 눈이 많은 곳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납치가 아니라 합의하에 따라 나선 것이고 당연히 면식범죄라는 사실이 성립됩니다. 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이 프로파일러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 2002년 4월 충남 아산시 외곽에 있는 한 고갯길에서 4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수사 초기에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 그리고 용의자의 사진까지 확보되면서 금세 해결될 것 같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무려 15년 동안이나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8명이나 되는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면서 이 사건 수사 활력을 띠기 시작했고요. 프로파일러들이 찾아낸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알아볼 텐데요.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여성 살해 사건의 범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2002년에 벌어진 살해 사건입니다. 여성은 노래방 주인이었는데 시신은 처음에 누가 발견했죠? 이게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경입니다. 네. 오전 7시경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한 고개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자는 누구냐면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출근 전에 아마 그 근처를 산책하면서 운동을 하던 길이었나 봐요. 네네.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던 거고요. 그 발견된 그 시신 같은 경우는 발견된 장소에서 약 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업장에 그 업장을 운영하는 그 여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여성의 차가 있었는데 차 안에는 그 여사장의 신발이 있었고 안전벨트 쪽으로 한 방울 정도의 혈흔이 있었다고. 혈흔. 예. 그거는 제3자의 그렇죠. 것이었나요? 그거는 제3자의 것이었습니다. 아, 그 여사장께 아니고. 그래서 혹시 이거는 차량 납치하고 살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예. 자, 이 사건 과연 강도 살인일까요? 아니면은 원한에 의한 살인일까요? 아니면은 치정 사건일까요? 보통 이제 사건 현장이나 시신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았나요? 이게 수사선 설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로 업장과 유기지 혹은 범행지가 근데 다시 차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그게 좀 의문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 때문에 강도, 원한 여러 가지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시신에 남겨진 어떤 상흔에서 개인화된 상처가 본다고 하면은 원한 혹은 치정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상처가 상당히 발견됐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식자상, 흉기자상, 그다음에 훼손까지 연결됐다고 하면은 결국은 첫 방법으로 봐서 끔찍한 살해 방법을 통해서 원한 치정 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추정을 수사선을 잡았죠. 네. 끔찍한 시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추측은 더 강해졌나요?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발생했나요? 또 다른 가능성이 생겼어요. 사실은 프로파일러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흉기로 살해한다든지 이런 걸로 보면 원한이나 치정으로 보였는데 네. 이 사람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이제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원한이나 치정이라기보다는 돈을 노린 네. 범죄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자, 강도살인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예. 일단 용의자를 잡고 봐야 할 텐데 네. CCTV가 확인이 됐나요? 맞습니다. 8곳을 돌아다니면서 8곳이 보니까 여러 군데네요. 충북 청주, 청원, 주감유계소, 뭐 대전, 전북 무주 등등 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 여성, 사망한 여성의 카드로 한 195만 원 정도를 인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
딱 쓰고 마스크로 꽁꽁 싸매놓으니까 이 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 안 그 안전벨트 쪽에서 한 방울 똑 떨어져 있는 혈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담배꽁초를 여러 개를 수거했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인한 거죠. DNA. 예. 그런데 일치하는 유전자가 그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사진도 있고 혈흔도 있는데 사진 가지고도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혈흔 가지고도 매치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경찰 데이터베이스 없으니까 사진과 혈흔을 가지고도 지금 계속 용의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군요. 자, 용의자의 혈흔도 나왔고 CCTV도 발견이 됐으면 수사가 상당히 속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과는 달리 사건은 점차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이 와중에 그 살인사건 비슷한 지역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혼선이 빚어졌다고요? 지금 앞에 사건을 보면요. 처음에는 원한 지정. 그런데 원한 지정인 사람이 굳이 돈을 돌려내기면서 가져온다? 그럼 이건 강도인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혼동된 상황인 거죠. 예. 거기에다가 유기지 혹은 범행지라고 하는데 다른 시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인지 연결성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혼동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생각하는.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데 어디 하나는 버렸어야 되는 건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세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사건, 7월 사건도 해결 못하고 미제 사건이 다 그러니까 동일범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면 수사의 방향이 흐트러졌던 네. 거군요. 자 그렇게 이 두 사건에 대한 유력한 용의자도 결국 못 찾고요. 흐지부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미제가 된 건데 15년 만에 재수사를 시작했어요. 네, 이 사건이 2002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범인을 잡지 못한 기간이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 15년이 지난 시점에 살인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2017년 1월에 5개 지방경찰청 소속된 프로파일러 8명이 충남지방경찰청에 모였습니다. 네. 합동 미제사건 수사팀이 꾸려졌는데요. 한 2박 3일에 걸쳐서 이 사건 수사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4,300쪽에 이를 만큼 정말 방대한 분량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프로파일러 보고서를 만들면서 다시 사건 수사가 활력이 뛰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 자리에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FBI의 프로파일러들이 수사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기존의 수사 기록에 철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철을 끊고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형사분들은 지금 수사를 해서 진행해서 여기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 어떤 시간상의 제약을 받고 그렇죠.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열정 때문에 이게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보통은 4,300쪽은 그냥 작은 겁니다. 몇만 쪽인 것도 사실은 쌓아놓고도 다시 이것을 잘라갖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핵심 내용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어서 강도였다? 이 부분을 사실은 다르게 본 거죠. 면식일 수도 있다. 면식범이다. 네,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꼭 사람이 하나야만 되느냐. 두 명이나 세 명일 수도 있겠다. 공범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뒷자리에 혈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운전자가 따로 있고 그러면 이걸 다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살아있는 피해자를 제압도 하고 운전을 해서 시신을 유기한 곳까지 어쨌든 이동을 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 혼자서는 그렇죠.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한번 제공해 준 거예요. 그리고요. 그다음은 사실은 원한 시정보다는 뒷부분을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 강도 쪽도 한번 주목해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좀 더 해갖고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공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사 처음에는 이제 단일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운전을 했고 또 누군가는 여성을 제압했을 것이다. 초기 수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혹시 이 공범이 만약에 뭐 두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나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풀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노래방 운영하셨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소지하고 있던 명함 95장을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범죄 그 사체가 발견된 현장에서 기지국 수사라고 그래요. 통화가 막 이루어졌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빼가지고 95장의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사람을 봤더니 한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범행 예. 그 시각에 그 여주인과 그렇죠. 연식범의 가능성이 통화를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집중 추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까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시신이 유기되고 시신이 살해되고 그 동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서 이 남성을 한 명 불러서 네.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댔어요. 알리바이를 댔기 때문에 수사선상에서 제외가 됐고 또 그때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범인일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당시는 수사선상에서 배제됐던 건데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DNA가 반드시 당시 조사했던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자, 이 사람이 당시 피해자 차에서 발견된 그 제3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풀려났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운전을 한 공범이라면은 그렇죠.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공범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왜 명함 95장 중에 이름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전화를 한 흔적이 있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이 직접적 물증은 안 되지만 정황 증거는 될 수 있고요. 강력한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사람을 불렀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 내가 죽인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아, 굉장히 이제 부인 항의를 했죠. 네. 그러다가 7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주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한 끝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백을. 예, 자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백 중에 중요하게 나온 것이 공범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공범은 누구였나요? 공범은 중국인 그 교포, 동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범행 이후에도 한 4년간 더 머무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나갔었습니다. 네. 그랬다가는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2014년경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가 잡힌 지 9일 만에 이 중국인 공범도 체포가 됐습니다. 굉장히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 상당했네요. 공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공범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맞았고요. 그러면은 실제 이 중국인과 이 한국인 남성의 사이는 어떤 사이였나요? 말 그대로 이제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실은 여관을 전전하던 중에 사실은 유흥부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모의를 하게 된 거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인데 네. 실제로 한 사람은 면식이 있었던 거고 물론 면식은 둘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주요하게 개인화된 공격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는 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초기 수사에서는 분리해서 본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과 다른 쪽을 따로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인 형태로 보니까 사건이 해결이 안 됐던 건데 이거를 공범관계 그리고 증거를 분리한다. 그러니까 통신수사와 DNA 수사를 분리해서 같이 공범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적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이 됐던 거죠. 게다가 그 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도 주범이 아니라 중국인 그렇죠. 공범이 그렇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초기 수사망에서 좀 초기 수사의 혼선을 그래서 알리바이가 이제 그 주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범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네. 처음에 단독범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알리바이를 딱 해보니까 알리바이가 나오니까 그냥 없는 걸로 간 건데 공범이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했다면 그 현지 유기 현장에서 통화했던 그 흔적이 있고 네. 명함하고 일치한다면 그 사람을 또 가지쳐가지고 주변 사람을 그렇죠. 찾아봤겠죠.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지금 뭐 공범뿐만이 아니라 프로파일러들이 예, 예. 보고서를 작성했던 내용이 다 들어맞았어요. 결국 다 맞았습니다. 뭐 공범도 있었고 예. 범인은 면식범이었고 또 예. 흉기도 미리 준비한 준비했고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예. 목적은 또 강도였어요. 강도였고.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이것처럼 정확하게 아마 프로파일 된 사례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획기적인 어떤 또, 그 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경찰 프로파일링이 법원 공판 단계에서 증거로 이렇게
그 인정받기까지 한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닌가 보죠? 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프로파일 뭐 최면 수사 이런 거는 어떤 정황 증거 이상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공판 단계까지 영역이 확정돼가지고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프로파일에. 그러니까 실제로 물적 증거에 의한 재구성과 진술에 의한 재구성이 증거의 주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행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논리적 연결이 가지는 보고서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가졌다는 건 사실은 미국에서는 몇 개 주밖에 안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에 이게 받아들였다는 건 그만큼 사실 우리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기법에 상당히 큰 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네, 결론적으로 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사실은 생활비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계획적으로 강도 살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흉기를 준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만약에 신고할까봐 사실은 돈 뺏고 의도적으로 입을 막기 위해서 죽였다고 본 겁니다. 예. 본인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점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사실은 끔찍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자, 프로파일러들의 활약이 잡은 미제 사건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